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산에 위에 밭에 도라지 씨를 심으려고 왔는데 도라지 밭에 위에가 저희 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산나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막 빠진 것 같아요. 한번 따먹고 조금 해먹었는데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너무 쉬어서 더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따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둥글레도 이렇게, 여기 자연 둥글레도 이렇게 많이 나 있고요. 이 둥글레 밭이 됐네요. 전체가 나무를 베어줬더니 필요없는 나무를 다 베어줬어요. 너무 우거져서 이렇게, 이렇게 둥글레도 나오고 식량물도 잘 자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엉겅퀴, 자연 엉겅퀴가 이렇게 나 있어갖고 엄청 크네요. 이렇게 시나물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쉬어져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고사리도 일부는 조금 따먹었는데 이게 타버렸네요. 이렇게 어린 것을 따야 되는데 한번 따먹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커가지고 오늘도 산초나무가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는 민산초가 이렇게 자생으로 자라서 있고 이 고사리가 여기 나 있네요. 이렇게 이게 자연 고사리인데요. 저희 산에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좀 큰 거는 이렇게 대불고 좀 크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거 세어서 못 먹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거 이런 걸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나물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또리가 오랜만에 산에 따랐어요. 시나물이 여기저기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자연 시나물이라 이거는 풍년제 필요 없는 건 좀 뽑아줘가면서 응달 안 지게 관리해가면서 나무도 뜯습니다. 시나물이 있네요. 고양이들이 내가 오니까 떨어져서 또 올라왔어요. 많이 남는데 다 쳐버렸어요. 아무튼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할 때 이렇게 따스워졌는데 굉장히 다 쳐버렸네요. 여기 산에다가 이렇게 호두나무로 두 나무 심었는데요.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 새가 또 쪼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못 그랬더니 겨우 살아서 이렇게 두 나무가 살았습니다. 이제 저쪽 거하고 이쪽 거하고 이렇게 두 나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적응이 돼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쁜 꽃인데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야생 꽃인데요. 뭐 수영도 굉장히 이뻐요. 자연 그대로 수영인데요. 이렇게 옆을 쫙 누여가지고 이렇게 퍼져서 굉장히 수영도 아름다운데 꽃도 예쁩니다. 이렇게 모여서 피니까. 여기는 자생으로 자란 야생 붓꽃인데요. 양쪽에서 이렇게 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은 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컸네요.
양쪽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여기만 꼭 납니다. 여기만 이 부분만 신기하죠? 이거는 이 자리에서 10년 전 넘었는데요. 이때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통통하니 이렇게 올라옵니다, 순이. 근데 이게 잘 모르는데 너삼이라 그럽니다. 이거 보고 약재로 쓰는 한약재로 쓰는 너삼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군데서 오늘은 이제 나무도 시나무도 좀 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뜯고 고사리도 좀 뜯고 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